앤드류 호페커의 말대로 자유주의 신학은 현대적이고 세속적인 인식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기입니다. 자유주의란 무엇일까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과 현대주의라고 하는 말이 종종 교호적으로 사용되지만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계몽주의 더불어서 역사에 부상한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사상을 지칭합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은 신학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문화, 정치,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 다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용어이지만 교회사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은 계몽주의와 계몽주의 이후 19세기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학주류, 19세기 미국의 신학 방법론을 지칭합니다. 앤드류 호페커의 말대로 자유주의 신학은 현대적이고 세속적인 인식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적인 믿음을 설명하는 대신 기독교인의 최우선 과제로서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많은 주요 교파에서 많은 정통 신앙을 포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다양한 신학적인, 철학적인, 성경적인 관점을 포함하지만 지식의 외부 온천을 거부하고 인간 이성이나 경험의 주관적인 자율성을 대체시킨 계몽주의 인식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초기 신학이 통일되고 권위 있는 세계관을 표현한 성경과 신조가 일관되고 통일되고 권위 있는 세계관을 창출하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반면에 이마뉴엘 칸트, 프리디히 슈라이마어, 토마스 제퍼슨, 월터 라우센부시로 대변되는 이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태도, 각 세대에 적합해야 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주장은 미국 문화의 지배적인 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현대 과학, 정신과 합리주의 정신에 근거해서 기독교 신앙을 재해석합니다. 이들은 진정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이들이라고 스스로 자임합니다. 그들이 제기한 궁극적인 질문은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역사적인 그리고 사상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계몽주의와 더불어 19세기 역사에 부상했다고 평가합니다. 한 세기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영적 각성운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때 16세기 프로테스탄트가 발흥하고 17세기 청교도 운동이 발흥했고 그리고 18세기에 경건주의 운동과 부흥운동이 발흥했고 19세기 미국에서는 2차 대각성운동과 찰스 피니 그리고 정오기독 부흥운동, 무디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독교 사상사적으로 16세기가 종교개혁 시대였고 17세기가 정통주의 신앙고백의 시대였다면 18세기가 계몽주의 시대였고 19세기는 자유주의 시대였습니다. 19세기 자유주의는 18세기 계몽주의와 19세기 초 계몽주의의 반동으로 태동된 낭만주의,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자유주의 신학의 배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계몽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중요한 첫 번째 배경은 1660년에서 1798년까지로 특징되는 계몽주의의 뿌리를 둔 다양한 신학, 그리고 철학적인, 그리고 성서적인 관점을 포함하는 이 부류를 얘기합니다. 분명 계몽주의는 이전의 시대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그것은 이전의 시대가 성경의 권위와 전통적인 신조에 기초한 신앙 고백을 중시했지만, 계몽주의에 와서는 외부의 원천을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의 주관적인 자율성을 포함한 현대의 세속적인 인식론을 중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변천은 시대의 흐름에 기독교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래야 당대의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계몽주의 시대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전통적인 신학이 시대에 뒤떨어졌고 기독교가 살아남으려면 현대 문화의 발전에 조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기독교가 시대의 변천에 맞춰 수정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점점 더 의미를 상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변화하는 당대의 사조와 과학의 발전에 맞추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전통적인 가르침이 점차 포기되고 기독교를 자유주의 종교,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독교에서 개인의 도덕적인 사색, 인간의 감정이나 직관, 그리고 후에 실용적인 행동이 중요한 종교의 본질과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과거 이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던 소시니안주의 그리고 유니티리안주의가 발흥할 수 있는 시대적인 배경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기독교를 합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실론을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실론은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을 합리주의 틀 속에서 재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행동에 의해서 그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라 참회가 죄를 씻어주고 사후의 보상과 형벌이 인류에게 기다리고 있고 성직자들은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신비적인 가르침을 포기하고 대신 합리주의적인 도덕적인 삶을 장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현대주의화는 새로운 성경 해석 방법에 의해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계몽주의 이전 시대에는 성경이 신적으로 영감되었고 따라서 그 내용이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리와 행위의 근거로 성경의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현대 해석학적인 도구로 성경이 아닌 다른 고대 문헌들을 사용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독특한 구속사적인 사건들은 그것이 기록될 당시 공동체의 종교적인 경험의 산물의 신화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본문 비평은 텍스트 보존과 전달을 평가하고 어떤 텍스트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지를 설정하려고 했다면 고등 비평은 전통적인 의미와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성경의 저자, 저작 시기를 평가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방법론 이성을 사용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계몽주의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식론의 혁명을 가져다 준 임마누엘 칸트가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과 자유의 시대를 활짝 열었던 임마누엘 칸트는 감히 사유하라고 그렇게 외쳤고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거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것만이 지식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를 합리주의와 과학의 발달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을 그가 제창한 것입니다. 앤드류 호페커가 지적한 것처럼 임마누엘 칸트는 1793년에 그의 작품 이성 비판 안에 있어서 성경에 게시된 구속자적인 역사적인 종교에서 이실론적인 도덕주의로 전환합니다. 그는 아담의 타락을 재석합니다. 아담의 타락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원죄에 의한 타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었다고는 전통적인 인류 타락론도 부정합니다. 이 모든 아담의 범죄를 비역사화 시켰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죄를 갖고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고 거듭남도 성령의 중생하시는 사역이라고 보지 않고 인간의 성향을 도덕적인 의무로 만드는 인간의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해도 전통적인 관점과 다릅니다. 칸트에게 예수의 신성은 본체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도덕적인 선한 의지의 원형이라고 보았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개념도 달랐습니다. 칸트가 급진적인 악이라고 부르는 죄는 너무도 개인적인 것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제거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분명 전통적인 기독교가 추구하고 견지해온 관점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합리적인 도덕적인 원칙에 맞춰야 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중시하는 도덕적인 종교로 기독교를 전환시킨 것입니다. 칸트는 성직자와 학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성직자는 소속교회의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옹호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지만 학자들은 현대적 기준에 따라 자신의 연구 결과를 자유롭게 비판하고 출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은 교회가 성경에서 발견한 계시에 기초하여 가르치는 것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해서 새로 등장하는 현대신학 사이의 진리에 대한 이중표준의 선례를 확립하는 전기가 됩니다. 신앙과 신학을 구분하는 훗날의 경향은 기본적으로 임마누엘 칸트에게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칸트의 철학과 그가 제시한 합리주의 종교 때문에 칸트는 자유주의 개신교 철학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